배달을 하러 갑니다. 오늘 첫 배달은 누구? 자, 첫 번째 집에 왔습니다. 배달이요. 안녕하세요. 배달 왔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배달 왔습니다. 그 진국인의 맞으시죠? 맞게 한 게 무슨 맛일입니까? 뭔데요? 아 이거 도진선 씨가 주문 하나 해가지고요. 진국인애한테. 본인이잖아요. 아니요. 저는 알바인데요. 저 배달 받으세요. 저 애니 봐야 되는데. 뭐야? 저 애니 봐야... 뭐야 이게? 도진선 씨가 보낸 싸대기 참교 배달입니다. 어? 아 배달 그러니까 땀 때리는 걸 배달로 온 거예요. 본인이 이제 땀을 저희는 치고 싶은 거 아니에요? 아니요 아니요 갖다 붙인 거 같아.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뺨 배달을 받은 거죠? 네네네. 보낸 사람이 도진선 씨라고요? 아 그렇죠. 도진선 씨 여기 있으니까 제가 아니요 자 이렇게 해서 배달 왔습니다. 어때요? 근데 기분이 썩 좋지는 않네요. 아 근데 이게 도진선 씨가 착불로 보내셔가지고 2,500원 주셔야 됩니다. 아니 당신이 도진선이잖아요. 아 저 도진선 아니에요? 아니 착불로 보냈대 심지어. 이거는 저의 문제가 아니라 도진선 씨가 착불로 보내가지고 2,500원 진국인애가 줘야 돼요. 카드 내 카드? 계좌번호 말씀드릴게요. 아니 카드로 한다. 아니 괜찮아 그냥 적어서 없어요. 핸드폰으로. 아 실화 카드로 할 건데. 뭔 소리야 빨리 2,500원 줘. 아니 근데 당신이 도진선이잖아요. 저 빨리 당신이 뭐야 시발로만. 그래 시발로만. 아니 이분 도진선 아니라잖아. 나 도진선 아니야. 근데 왜 네가 욕하냐고. 이 새끼 누군데. 몰라. 도진선 아니세요? 도진선 아닙니다. 그럼 얘 누군데. 당신 누구야. 도진선이. 당신 누구야? 도진선 친한 형이다. 요즘 도진선 선배 너무 별론데 좀 전해주시면 안 될까요? 뭐라고요? 우리 불에 먹는다고. 며칠 전에 밥 사줬잖아. 도진선 씨가 그러던데? 누구야? 누구야? 배달부 같이 가는 거야. 누구야? 누구야? 됐고. 자 어쨌든 배달 완료했습니다. 뭐 원하시는 게 있으면 뭐 배달 또 해드릴게요 제가. 저희 가능해? 아 저희도 그럼 뭐 뺨 말고 다른 것도 배달이 가능하다는 거죠? 아 가능하죠. 그래요? 네. 누구한테 해드릴까요? 저 뷰티플러드요. 아 그 돼지 새끼? 네.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뭐 제가 부탁하는 거 해드리게 해주는 거예요? 유니버리니까. 아 좋습니다.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. 선배가 어, 나 도진선 아니지? 진선 선배 아니잖아요. 아니야. 네. 어! 아, 이거를 이제 물을 이렇게 전달해 그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이거를 어떻게 전해드릴까요? 맨날 나 왕따시키고 괴롭히고 했으니까 물 맞아라. 이건 또 제가 가져가겠습니다. 네. 제가 이거 뷰티풀러드한테 전달하겠습니다. 일단 확실하게 해주세요 선배. 근데 수건 좀. 수건 배달 먹는 게 없는데. 자 배달 갑시다. 아 뭐야 이거. 배달 가려면 신속 정확 아무래도 스피드가 중요하니까 제가 이걸 빌렸어요. 이거 타고 배달 오신 거예요? 아 그럼요. 따라오세요. 저 먼저 갑니다. 아 어디 가요? 같이 가요. 아 태워줘요. 있어봐. 아 어디 가요? 아 뭐야. 아 어디 가요. 배달 왔어요. 안녕하세요 배달 왔습니다. 저 오오오오오오 5인 이상 금지. 5인 이상 금지. 저 있어요. 3명 있어요. 아 2명 있어요. 저는 그 배달하러 옵니다 오늘. 근데 오늘 배달 진국인애가 우리 뷰티플러드에게 보낸 게 있어서 그 배달하러 온 것뿐입니다. 뭐 들고 온 게 뭐 배달 나 왕따시키고 나 상처되고 나 뷰티플러드 죽인다 마음에 드네요? 오케이 이거 평점 4.5. 감사합니다. 제가 뭐 일부러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제 직업이 배달부이기 때문에. 그러면 이제 저희가 너한테 시키면은 그거를 그대로 하는 거죠? 아 그렇죠. 근데 배달부 남의 집 막 들어와도 돼요? 그러니까 누구세요? 원래 친구한 타입. 뭐 어디 뭐 하고 싶은 거 있어요? 배달? 저 동네 놀고 있는 형들 있는데. 옆 동네 빡빡이 형 있거든요. 반갑다. 그러면은 저 그거 하고 싶어요. 빡빡이 형 있어요. 은수 형 뒷머리에다가 치즈 슬라이스 이거 붙이. 이거 치즈 여기 있어. 아 그럼 제가 이거 치즈로 그 대머리 아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려드려야죠. 아 먼저 당하셔야 할 것 같아요. 네 하세요. 저는 뭐 직업이니까 할 때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은수 형이잖아요. 개멍꼬 하면서 하는 거예요. 개멍꼬 일본인 유행어 있거든요. 뭐요? 아이랑 제대로 리얼로. 아, 어? 정확히 이렇게? 오케이, 알겠습니다. 그대로 전해드리죠. 또 타요? 자 이제 배달 가야 되니까. 도마 힘든 거 콘텐츠 아닙니까? 끝나고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. 삼겹살? 삼겹살은 뭐든 하지. 따라오세요. 삼삼삼네 아시죠? 아 방귀 깨는 거 같은데. 잡아요. 하지 마. 하지 마. 여보세요? 네. 예, 그 배달 왔어요. 받아요. 왜 안 받아요? 빨리 와요. 안 오면 니네 아들도 대머리. 나왔네. 나와 이 새끼야. 뷰티풀러들 쪽에서 김원수 씨한테 토프를 보냈어요. 왜요 그러면? 네. 그거는 별거 아니고 퀴즈를 토프 보냈어요. 진짜 콘텐츠 엄청 찍네. 아닌데 배달합니다. 김원구! 김원구! 어? 응? 뭐냐고, 아니, 뭐냐고, 이게! 키스를 잘 약속났어요. 알잖아, 최재우, 리얼로. 아이고!
이겁니다. 재밌어요? 네? 재밌어. 아니, 재밌고 이런 게 아니라 저는 그 하라는 거 한 것 뿐이에요. 아, 저도 뭐 배달 안 되나? 저는 뭐 하라면 하죠. 아, 저는 그 요즘 좀 많이 덤비시더라고요. 싱싱하시고. 아, 싱싱한 비호. 네. 어떻게 해야 되나? 가서 좀 이렇게 얘기하면서. 아이씨! 오! 아가리! 아가리! 아가리? 아가리? 이거 해주세요. 아, 알겠습니다. 와, 이런 거 나왔어. 이것까지? 아니, 왜? 나 어디 가냐? 이제 가서 언니 세게 때리고 아가리. 아가리, 아가리. 애 집에 없어? 뭐야? 여보세요? 민선이 아니고 배달부거든요? 택배 왔는데 집에 안 계세요? 아, 집에 있어요. 들어오세요. 초인종 눌러도 안 되던데요? 네, 지금 들어와서 문 열어드릴게요. 문 닫혀있는데? 응? 문 닫혀있네. 누르신 거예요? 어디야, 씨발 5만원. 어디야, 없나요? 여기요? 집에 왔는데 개새끼야? 우린 개소리야, 집에 아무도 없구만. 다른 차원이신가 보죠? 개소리 하시네요. 어디 계세요? 빨리 말씀하세요. 와, 안 건데요. 영상 감길 건데요? 깜짝이야. 기다리세요. 저 새끼 저 있네 저거. 직원님 배달 왔습니다. 아, 배달 왔어요. 뭐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. 어서 나오시죠. 아니,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나와서. 나 더 할 게 많아요. 아, 나오세요. 아니, 쉬는 게 아니라니까요. 아니, 저 일 끝나면 뭐. 뭐 이런 상황이다. 뭐래니? 호이 호이 사람들. 호이 호이? 너 또 그렇게 전달을 하냐 너는? 배달 받아가지고 방금. 너도 배달해? 남의 밥그릇 뺏으려고 그래. 저 배달 통해서 왔어요. 선생님 어디서 왔어요? 성교육의 민족. 어, 선생님 친구다. 똑같이 먹고 살기 힘든 시대 투잡해야 돼요. 투잡의 시대라고 하잖아요. 나 봐, 투잡이잖아. 저분은 진짜 하시는 건데? 나도 진짜인데? 그렇게 배달하시는 분들. 그러니까요. 요즘 다 투잡의 시대야. 나도 해야겠다. 너도 해야 돼. 뭐 어디? 원통? 두통이요, 두통. 진궁이는 안 되는 이유 알겠다. 두통. 아! 아, 이제 말을 통하네, 씨. 아, 뭐, 아, 씨. 아, 저렇게 민기장, 민기장. 어? 나 나오세요. 아, 저도 지금 밥 먹고 사는 사람이라 빨리 한번 다음에 찾아 가야 됩니다. 이거는 그 333 김은수가 보낸 택배예요. 아가리, 어? 나도 보낼게. 끝났어, 영어 끝났어. 아, 너한테 보내. 영어 끝났어. 맞다리. 아, 일으킨다. 여기 앉아서 뭐 할지 다 일으킨다. 먹고 살기 힘드네. 그러니까 선생님 되게 힘드시겠어요. 근데 힘드신 와중에 좀 밥이나 사주시죠. 이제 촬영 고생했는데. 어, 어, 아니야,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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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